시편 122편은 다윗의 지은 시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성전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하였도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그 기쁨은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런 쾌락이 있지만 이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고 또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하였도다.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오늘날 이 평안한 때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열심하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된다. 생활의 성공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고 복궤를 안치했습니다.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귀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평안을 얻고 형통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영적인 평안을 말하고 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함이 번영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그런 전쟁과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평안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되어서 진정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다 지체된 우리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22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예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영적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